뚜, 셋, 뚜.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뭐 최근에 굉장히 또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 DLX 스케일 아이언맨 마크 3, 마크 43, 네, 배틀 데미지 버전 리미티드 에디션, 시빌워 버전의 마크 46, 아이언맨 3에 나왔던 아이언 패트리어트까지 되겠습니다. 4종 세트 세트. 제가 예전에 그 헐크버스터 마크 44 그리고 마크 43 한번 3-0 DLX 스케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GD토이즈의 아이언맨과 굉장히 스케일은 비슷하지만 퀄리티와 가격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친구들 역시 네, 개당 13만원 후반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어떤 퀄리티를 자랑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는 요 박스는 3-0보다는 GD토이즈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죠? 퀄리티는 또 만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인치와 뭐 7인치의 뭐 중간 정도라고 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만졌을 때 이 단단함과 3-0 특유의 네, 이 관절의 뻑뻑함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 3 자체는 뭔가 굉장히 막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보다는 그저 약간 반 메탈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은한 유광이어서 굉장히 더 멋있는 느낌이 납니다. 허리 움직임, 네, 역시나 뒤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지면서 관절의 가동을 극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분 탓인가요? 얼굴이 살짝 못생긴 느낌이 있는데 좋게 말하면 클래식하다, 나쁘게 말하면 살짝 멍청하게 생긴 느낌은 좀 있습니다. 어깨 자체도 이렇게 아 뒤가 열리면서 네, 열일한다. 네, 앞으로 자연스럽게 미사일 발사 장면들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이렇게 관절 자체는 조금은 부들부들한데 이 고관절 쪽 움직임은 굉장히 뻑뻑한 거 보여드렸고요. 네 군데가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네, 인피니티 사가라고 써있는 네, 이 공중에 띄울 수 있는 스탠드와 이펙트 파츠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 지금 미사일 자체가 네, 굉장히 약합니다. 요거 네. 아 이런 것도 사실 깨알입니다. 요거 앞으로 이렇게 가슴팍 움직일 때 네,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나와 있다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가슴을 이렇게 네, 앞쪽으로 팔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마크 43 배틀 데미지 버전이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마크 43 네, 데미지를 입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은 우리 이그로토이 사장님께서 또 3-0 총판답게 또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꽤나 데미지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그을음도 좀 많고 특히나 앞에 장갑이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네, 이런 데미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그렇죠. 이렇게 약간 녹이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오, 표현들을 굉장히 잘 해준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요? 제가 이거 기존의 마크 43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같은 수트지만 네, 굉장히 또 톤 다운된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두운 느낌의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손 파츠 자체는 막 깔끔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장갑 덮개 쪽에 네, 살짝 끝에를 조금은 데미지 처리를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 버전이랑 맞췄을 때는 톤 자체가 네, 손 파츠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요거 역시도 한 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3만원대에서는 굉장히 구현을 잘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네, 같은 구성인 것 같아요. 요거도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체가 분리가 돼서 네, 헐크버스터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43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같은 구조를 하고 있고 여기 얼굴 쪽에 네, 눈 라이트 네, 이렇게 가슴 쪽은 허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0의 아이언맨들은 전부 다 네, 가슴과 눈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조가 다 같다. 네, 마크 43
같은 듯 또 다른 느낌의 일반 버전과 데미지 버전까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크 46 보여드리기 전에 아이언 패트리어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려면 사실 얘가 그죠? 더 앞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언맨 3에 나왔던 아이언 패트리어트고요. 요거 자체는 한창 아이언맨 3 시절에는 이제 마크 42와 더불어서 굉장히 인기 많은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엔드게임에 나왔던 아이언 패트리어트 또 마크 2까지 또 나오면서 뭔가 멋스러움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의 비중 자체는 얘가 훨씬 더 높았죠. 아 진짜 이 묵직한 느낌은 직접 만져보고 들어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색감 자체가 어떻습니까? 너무 예쁜데요? 허리 관절들을 또 굉장히 많이 구부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이 빨간색보다는 단차가 조금 더 안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네, 물론 여기 벌어지기는 하는데 살짝의 네,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들이 있습니다. 앞쪽도 배가 보였다. 배를 가렸다 하는데 특유의 이 3.0에서 이 로봇 설계할 때 이 관절들을 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들은 꽤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 높이도 아까 안 보여드렸으니까 거의 같은 구조니까 뭐 보여드리면 네, 이런 느낌도 가능하다. 이거 왜 제가 했을까요? 아이언맨 3에서 그쵸? 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굴욕을 또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정도의 관절 가동 범위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지는 않고 그냥 단순하게 꽂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또 꽂아놓고 좀 세게 움직이면 조금 빠지네요. 이런 식으로. 또 확실히 뒤에 이 캐논이 좀 있어야 그죠? 또 아이언 패트리어트는 또 그 멋이 또 있죠. 원래 기존에 10개 플러스 거수경례를 하는 손 파츠까지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의 아이언맨과는 좀 다르지만 역시 이 친구 역시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다. 발쪽이나 손쪽에 뭐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스탠드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굉장히 빡빡한 하체 관절 자랑하기 때문에 그냥 세워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언맨 마크 46입니다. 네, 인피니티 사가 중에서 시빌 워 제품 가장 마지막에 그나마 발매된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아이언맨 수트를 굉장히 좋아하냐 물어보면은 뭐 매번 바뀌긴 하지만 이 마크 46도 항상 제가 좋아하는 수트 중에 하나입니다. 광이 막 많이 난다기보다는 조금은 은은한 네, 메탈릭 레드, 메탈릭 버건디, 골드 주고 있습니다. 느낌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 느낌은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아이언맨의 그 결과를 알아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그죠? 약간 그 바깥쪽으로 열리는 이 플랩 느낌들 있습니다. 배가 뭔가 좀 약간 섰을 때 좀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그쵸? 네, 구부리면은 뭐 구부림은 거의 90도 인사할 정도로 네, 완벽하게 구부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 쪽도 꽤나 자연스럽게 이 척추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다리 부분은 어떨까요? 종아리까지 닿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80도까지는 무리지만 네, 요 정도 요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죠 뭐 필라테스 정도는 된다? 필라테스가 절대 덜 유연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요렇게 허벅지 파츠가 이만큼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정상, 여기가 내려와서 앞으로 구부림도 꽤나 많이 네,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작지만 훌륭한 기믹이다, 훌륭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파츠 중에는 기본 파츠처럼 넣어준 게 네, 이렇게 미사일 발사되는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도 빠지나? 역시나 같은 느낌으로 상하체 분리 마술이 되고요. 이제는 살짝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네, 기본 파츠들 똑같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12분의 1 스케일 아이언맨들을 4가지를 보여드려 봤습니다. 만졌을 때의 이 묵직함을 진짜 여러분들 그 손까지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점이 가장 아쉽고요. 전시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기에는 뭐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GD 토이즈가 더 괜찮은 선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저기 만지게 해주고 싶고 또 본인도 좀 이렇게 가지고 놀고 또 포징을 조금 많이 하고 싶다. 그 손맛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은 가격대가 있더라도
네, 저는 3-0 DLX 스케일의 아이언맨을 또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지금 또 모아놓은 3-0 아이언맨들이 벌써 6채나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0에서 이제 아이언맨 마크 50, 뭐 워머신 같이 또 기존에 또 다른 제품들도 계속해서 내주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 한 채씩은 계속 가고 있는데 뭐 가서 이렇게 꺼낼 때마다의 만족도는 굿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